인니 혼자 전투기 개발한 결과 공개 직후 KF-21 30조원 이득. 인니 티르기의 곡소리 나는 상황. 국제방산 시장에서 진상으로 자리매김한 인도네시아가 새해 벽돌부터 이를 다시 증명했다. 4.5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위 공동개발국으로 1조원가량의 사업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카타르가 사용 중인 프랑스제 중고 미라주 2000년에서 5전투기 12대에 대한 구매 연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4일 현지 시간 CNN 인도네시아와의 회견에서 재정 여력 부족으로 미라주 전투기 구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 전까지 현재 운용 중인 미국제 F-16 전투기와 러시아제 수호기 전투기를 개조해 전력 공백을 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6월 카타르가 운용하는 중고 미라주 2000년에서 5전투기 12대를 7억 9200만 달러, 1조 385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당시 이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었다. 그는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프라보어는 지난해 8월에는 미 보잉사와 F-15EX 24대 및 S-70M 블랙호크 헬기 24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같은 해 2월에는 프랑스와 81억 달러, 10조 8천억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싹쓸이 쇼핑 행태를 보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미라주 중고 전투기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정적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고물 전투기를 들여와야 하느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가 장비 현대화를 빌미로 올해 국방 예산을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액했다는 사실이다. 국방 예산을 늘렸는데도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와 2016년 계약 체결 이후 보라매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약의 핵심은 한국 정부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각각 60%와 20%의 개발비를,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1조 2694억 원의 개발비 중 2783억 원만 납부하고 9911억 원은 미납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초기에는 경제 여건 악화 등을 내세웠으나 최근에는 아예 납부 계획 통보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관측통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프라보어의 대선 고지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한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KF-21 공동개발 사업도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인도네시아는 국방부와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등을 통해 KF-21 깎아내리기에 열성을 보여왔다. KF-21 전투기 분담금 납부금과 관련해서는 기대치 이하라는 식으로 폄하하면서 배째라 방식을 옹호해왔다. 복수의 관측통은 프라보어가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KF-21 전투기 수출 시장 확대에 부심하는 한국을 압박.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계약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치적을 쌓아 대선 승리를 이루려고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태에 한국이 더는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다. 방위사업청과 KAI가 인도네시아를 손절한 후 한국이 독자 개발하거나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
KF-21에 큰 관심을 보여온 국가들과 새판을 짜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행태에 가슴앓이를 계속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2. 열흘째 때려도 안 꺾이는 후티, 미. 장기전 계획 수립 중, 미국이 홍해를 위협하는 예멘의 친밀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현지 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WP는 미국 정보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 열흘간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공습을 받고도 후티 반군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지속적인 군사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지난 17일 고위 관리들을 소집해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방안들을 논의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예멘에서의 군사작전을 통해 앞으로 더는 홍해 선박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후티의 군사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최소한 해운사들이 홍해 경로로 다시 선박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억지력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그러나 예멘에서의 군사작전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과거 미국이 치렀던 전쟁처럼 몇 년씩 계속되리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을 잘 아는 한 외교관은 우리는 후티를 폐퇴시키려는 게 아니면 예멘을 침략하려는 뜻도 없다. 우리의 의도는 향후 후티가 이런 종류의 공격을 감행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관련 기반 시설을 타격하며 그들의 상급, 군사, 능력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후티의 군사력이 충분히 약화하는 게 언제가 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 주도 다국적군이 최근 공습으로 겨냥한 후티의 군사자산을 상당 부분 저하하는데 성공했으나 후티가 여전히 중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후티가 누구인지와 그들의 세계관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즉각 홍해 선박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며,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축소하고 파괴하려 노력하고 있다. 고 부연했다. 당국자들은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후티가 지난 9일 감행한 것과 같은 정교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작전으로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받는 무기 공급이 서서히 끊길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다국적군의 공습 전에는 미국 선박들이 한 번에 무인기 20대 이상과 미사일 여러 발로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에 나서게 된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이념이 주요 동인이 됐다고 전했다. 홍해 함로 마비의 피해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에 필수 불가결한 국가로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고위 당국자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작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테러 조직이 핵심 국제적 요충지에서 운송을 막거나 통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우리는 강하게 공감한다 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이 예상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험 보안 관련 컨설팅사 나반티 그룹의 예멘 전문가 무하마드 알바샤는 후티 반군은 이번 홍해 공격으로 받게 된 전례 없는 관심을 매우 좋아한다. 면서 이는 후티가 선박 공격을 계속할 강한 동기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미국 의회가 예멘 공습을 폭넓게 지지하고 있지만 작전이 장기화할 경우 비용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잭 리드, 민주 로드 아일랜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후티 공습에 사용된 미사일 가운데 일부는 한 발에 200만 달러라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값비싼 미사일을 얼마나 오래 쏘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관리들은 미군의 이번 군사작전이 앞서 예멘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무산시키고
예멘의 인도주의 위기를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19일 이스라엘 관련 화물선 나포를 시작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다. 이들의 공격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 홍해 스에즈운하 지중해 가 마비되자 미국은 영국과 다국적 군을 규합해 지난 12일부터 예멘 내 반군 근거지를 연이어 폭격하고 있으나 푸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선박 등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